프랑스가 낙태 자유를 헌법에 명시한 세계 최초의 나라가 됐습니다. 낙태권을 되돌릴 수 없도록 국가 최상위 법에 못 박은 겁니다. 조아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어제 베르사유 궁전에서 열린 프랑스 상하원 합동회의. 낙태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이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습니다. Pour l'adoption 780. Contre 72. 같은 시각 파리 에펠탑엔 내 몸은 내가 선택이란 문구가 표시됐고 광장에선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프랑스 헌법 제34조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프랑스는 이미 1975년 낙태를 합법화해 임신 14주차까지 중절 수술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이번 개헌을 통해 낙태권을 국가 최상위의 법 규범인 헌법에 담아 어떤 경우든 되돌릴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2년 전 미국에서 낙태권 보장을 뒤집는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게 발단이 됐습니다. It's a fundamental right and it has to be in the constitution because you can always change the law and we have seen it with the United States but also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Et je ne comprends pas pourquoi nous avons besoin de le mettre dans la constitution parce que il est déjà autorisé en France et je voudrais pas que ça incite encore plus de femmes à tenter la vie de petits bébés à naître. 바티칸 교황청은 인간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있을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